안녕하세요. 20년 차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11월 중순 텃밭에 심겨진 작물 가꾸는 방법과 그리고 관리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11월 15일입니다. 저희 주말 농장에도 봄부터 가꾸던 작물은 대부분 다 수확하여 밭이 많이 비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겨울을 나는 작물인 양파나 마늘을 심은 분들도 있고, 배추나 다른 작물을 늦게까지 수확하기 위해서 비닐을 덮은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밭은 아직도 여러 가지 작물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고구마 수확한 자리만 비어 있고, 김장 배추와 김장무, 봄동 배추, 시금치, 상추 등이 지금도 싱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작물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고 있는 배추는 일반 김장 배추보다 약한달 정도 늦게 심은 배추입니다. 9월 25일경에 심었습니다. 고추를 심었던 자리인데 밭이 늦게 비기도 했지만은 늦게까지 배추를 두고 먹으려고 일부러 늦게 심은 것입니다. 김장에 필요한 배추는 다른 밭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배추는 김장용으로 쓰지 않고 11월 말이나 12월에 한두 포기씩 뽑아다가 겉절이나 생김치로 담아 먹기 위해서 늦게 심은 배추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꾸는 김장용 배추는 어느 정도 속이 찼다면 이제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수확을 해야 합니다. 벌써 수확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후반부터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본격적으로 추워진다고 합니다. 뽑아서 김장을 바로 담그시거나 아니면은 안전한 곳에, 얼지 않는 곳에 두었다가 김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김장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뽑아서 김장을 담거나 아니면은 무가 남는다면은 땅속에 깊이 묻거나 아니면 장기간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뽑아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배추보다 무는 한번 얼면은 바람이 들어가서 맛이 없어 무를 버립니다. 그래서 무가 춥기 전에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배추는 아직 결구가 덜 됐거나 저희처럼 늦게까지 배추를 두려고 하는 분들은 배추를 포기마다 다 묶어 주어야 합니다. 포기에 찬바람이 들어가면은 배추가 냉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이나 그 위에 보온 덮개로 덮어 주어야 합니다. 그냥 덮으면은 비나 눈이 내리면 빗물이 고이거나 눈이 쌓여서 배추를 눌러 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강선 할대와 비닐을 이용하여서 작은 하우스를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비닐이 직접 배추에 닿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배추가 얼거나 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비닐을 덮어두었다가 겨울에 하나씩 이렇게 뽑아다가 먹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 배추는 약한 9월 20일경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일반 김장 배추보다 한 25일, 거의 한달 가까이 늦게 심은 배추입니다. 그런데도 알이 지금 상당히 많이 찼습니다. 이것을 그냥 두면은 지금 기온이 영하 한 4, 5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배추가 얼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배추는 지금 얼갈이 배추를 여기는 심었고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시금치가 좀 촘촘하게 뿌려져서 지금 많이 자랐는데요. 얼마 전에 좀 많이 솎아다 먹었는데도 아직도 지금 이렇게 시금치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열무입니다. 열무가 지금 많이 뽑아먹고 좀 남겨두었는데요. 열무가 지금 이게 뿌리가 상당히 자랐더라고요.
이제 모청 그 시래기로 모청 시래기로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뿌리는 그 알타리무 종갓김치로 담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컸잖아요. 많이 컸습니다. 하나를 뽑아 보겠습니다. 열무가 이렇게 뿌리가 많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먼저 심은 그 열무는 완전히 큰 무처럼 엄청 커졌어요. 열무가 그렇게 큰 거는 처음 봤는데, 예. 이것은 뽑아서 이제 그 총각김치를 뭐 동치미로 담아도 될것 같고요. 예. 이거는 다음 주쯤 뽑으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상추는 상당히 잘 마지막에 지금 심은 상추인데 진작 비닐을 좀 씌워 주었으면은 잘 자랄 텐데 그나마 그래도 지난주까지는 날씨가 춥지 않아서 여기서 많이 이렇게 수확을 했습니다. 상추를 많이 뜯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추워진다고 해서 이 상추를 이것도 오늘 이제 비닐을 씌워 주려고 합니다. 예. 이것은 늦게 지금 무를 심었는데 그리고 이 배추는 심은 지약한달 정도 되는 배추입니다. 이것은 일부러 봄동으로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해서 먹기 위해서 지금 배추를 늦게 아주 이렇게 심은 겁니다. 일부러 한달된 배추입니다. 한달 된. 이 배추는 이 밭이 7월 달에 그 쪽파를 심을 때 쪽파 사이에 중간에 이렇게 그 얼갈이 배추를 심었던 곳입니다. 쪽파를 다 뽑아버리다 보니까 남은 그 얼갈이 배추가 이렇게 하나씩 있던 배추가 이렇게 자라서 상당히 많이 자랐습니다. 저쪽에 봄동으로 심은 그 배추하고 같이 봄에 겨울에 내내 이거 지금 뽑아다 먹으려고 합니다. 이도 지금 상추씨를 좀 옮겨 심으려고 상추씨를 뿌려놨었는데 너무 늦게 이렇게 이제 씨를 뿌리다 보니까 옮겨 심지는 못하고 조금은 잘 자랄 것 같습니다. 겨울에도 한동안 뜯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열무는 7월 달에 씨를 뿌린 그 열무입니다. 열무를 많이 솎아먹고 나머지를 두었더니 이게 얼마 전에 와서 봤더니 일반 무처럼 많이 자랐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열무인데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이것을 열무라고 하면은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열무가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이렇게 저쪽에 있는 열무는 이거보다 한 40일 늦게 뿌린 열무고요. 이것은 7월 달에 뿌린 열무거든요. 근데 오늘은 11월 중순
텃밭에 심겨진 작물 가꾸기와 관리 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